학생들 때 미용할 때 대학교가 없었어요. 아예 미용학과 없었는데 미용학원이라는 곳이 있는 회사인데 100명이었는데 그중에 남자가 10명이었어요. 10명에 제가 포함이 됐겠죠. 그래서 3개월 수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나가고 미용에 대한 조금 남다른 좀 욕심이 있었고 남다른 좀 시도를 하고자 상담병 관련 검사를 진행하시고 제가 힘들었을 때는 그냥 팀만 50명 정도 받았을 때 50명이었고 메이크업도 한 15명이 있었고 총직원하고 파마, 커트, 염색,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. 그렇게 하고 있고 요거 좋죠. 근데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하면서 솔직히 남들한테 붙여지지 않는다는 걸 듣고 전하는 게 자존심이 있어요. 패션쇼에서의 그런 뭐 페레강이라든지 지방식 채널이라든지 뭐 그런 풍쇼를 실제로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뷰티 토탈의 중요성을 굉장히 안 해요. 메이크업 쇼 자체도 헤어를 안 줘요. 왜냐? 제작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도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친구들이 헤어 추천을 하게 되면 머리를 할 줄 알아요. 기본적으로 헤어드라이, 고데기, 머리 묶는거 그런 기본도 할 줄 알아요. 이제는 메이크업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. 근데 유일하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실 때 어떤 고객들이 메이크업 해달라고 요거는 주문했는데 본인이 그걸 못 알아듣고 진짜 뭐 망설이게 되면 그건 무조건 이런 무조건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은 무조건 하지 않고 만약 이런 분들이 지금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일주일 한 두 시간 정도 되는 건데 꼭 자기 시간을 가져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해도 해야 되는데 또는 헤어도 해야 되고 패션도 볼 줄 알고 막 다 할 줄 알아요. 근데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. 따로 하시면 아마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. 굉장히 많이 유익한 정보가 많을 거고요. 뭐 셀프라든지 뭐 트렌드 개 같은 거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실 것 같고 메이크업에 붙이게 되면 그 인기 게시물에 제일 인기가 많은 그 본인의 셀프라이 뜨게 되죠. 그리고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런 걸 다시 듣게 되면 그 메이크업에 대한 방법을 한 20, 30분대를 보시면 진짜 메이크업이 얼마나 다르고 헤어 같은 경우가 얼마나 다른지 너무너무너무 하루에 아침에 볼 수 있어요. 메이크업 부분 자체가 한 샵에 메이크업 스텝만 15명 되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30명이 되겠죠. 한 지점당 30명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최고로 많이 받는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?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이크업 하는 메이크업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? 보통 우리 전담동 보는 토탈 작업을 내실 때 보통 기본으로 되면 20만원, 30만원 하죠.